37인가? 8이요. 아, 맞다, 맞다. 이번엔 진짜 나갈 거예요? 어딜? 나가서 갈데 있어? 설마 갈데 없을까 봐서요? 없을걸? 저 여기 에디터로 입사했거든요. 그지?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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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이거 꽤 효과가 있네! 어? 야, 그치? 어떡하지? 내가 52권이나 팔았네? 장하다. 야, 오늘은 백반 말고 뚝불 먹어. 아싸! 재준 씨도. 엄연한 취업 사기로 노동청 고발 대상이 될것 같네요. 홍보도 배우고 이것저것 익히면 앞으로 웨이터 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 너 열죄주 가진 사람이 밥 먹는 시대다. 아, 됐고요. 저도 진짜 할 만큼 했어요. 책을 만들던, 절 놔주던. 만내책 팔고 왔잖아, 방금. 좀 애들 콩 묻은 돈 빼먹으려고 이것저것 편집한 거 말고, 진짜 책이요. 아니, 지구가 따뜻해지면 펭귄이 아파요가 여진 씨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야?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르고 건전한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된 지구가 따뜻해지면 펭귄이 아파요의 가치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야? 응? 말해봐. 말해봐. 네가 그리고도 에디터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응? 유치해. 네가 더 유치해. 니, 너, 강압적 반말도 직장 내 갑질인 거 모르세요? 누가 보면 우리 친한 줄 알겠어요. 야! 왜요? 새로운 업무다. 그만둔다니깐요? 이거 대니얼 폰보노야. 오늘부터 일주일간 한국 방문. 누구야? 다니엘. 다니엘 몰라? 다니엘이니까 왜? 그 다니엘 말고 맨부커장 그쪽 다니엘. 그니까 그 다니엘 전화번호가 왜 사장님한테 있냐고요? 아, 우리가 번역본 계약하러 온 거니까. 사장님도 진짜 걱정이다. 더안 좋아지기 전에 병원 가서 약좀 드세요. 요즘 세상에 정신과, 아니, 클리닉 정도 살짝 다니는 거, 그거 흠 아니에요. 그래? 그럼 뭐 성민이 시키지 뭐. 야, 성민아! 네. 너 지금 여기 전화해서 뚝불 3개 지금 시킬까요? 저씨. 그래서 그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바람이 뺏어갔네. 괜찮아, 울지 마. 엄마가 또 사줄게. 착하지? 괜찮아. 쌩까? 그런 것 같은데요. 누나, 그 벌써 10통째네요. 왜? 왜? 아이고, 귀찮은가 보죠. 멘붕커상인데 여기저기서 얼마나 껄떡거리겠어요. 근데 왜 앞에 로리 출판사야? 그러게요. 아니, 혜성같이 등장한 천재 작가가 굳이 왜 하지? 혹시 니네 삼촌 뭐 조상 땅 찾기 그런 거에서 땅 찾았니? 아닌데? 우리가 대대로 노비 집안이었다고 들었는데? 솔직한 거니 좀 모자란 거니? 응? 자야겠다. 저기요. 아이에게 선물을 줘도 될까요? 아, 네, 뭐. 아까 바람한테 풍선 뺏겼지?
이건 바람이 주는 선물. 바람이 불어 흔들리면 이쁜 소리가 나. 봐봐. 가자.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떴다! 해줄! 침착해라. 네? 여보세요? 다니엘입니다. 아, 네. 다니엘? 상호출판사 성여신 에디터라고 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아, 네. 일단 저희가 북촌으로 갈 테니까요. 전화 꼭 받으시고... 네. 얼른 가자, 정독도서관. 진짜 다니엘 맞나? 맞겠지? 설마 상민 씨. 다니엘 맞겠지? 삼촌이 생긴 거랑 똑같이 그 빈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설마 이런 일 가지고. 왜 그러는데? 그걸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아우 진짜. 왜 그러니 진짜! 일단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성민 씨 이거부터 처리해! 누나, 삼촌이 죽이려고 들 텐데 어떡하죠? 그럼 죽어. 그냥 지금 콱 죽어! 누나! 아, 누나! 지금 나랑 장난해요? 지금 어디에요? 어디냐고요? 거기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요. 한 발자국만 움직여 멤버커가 뭐고 그냥 싹 다 때려칠 거니까 나. 그렇잖아도 움직일 데가 없네요. 남산 선월타워로 오세요. 거기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게요. 진짜.